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가사를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에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2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밝히는 지혜시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보시기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보기에는 그 세상의 지혜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역사의 흐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특히나 세상의 지혜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의 길을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인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어쩌면 시편 전체에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혜서, 잠언, 뭐 전도서 모든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존경스러운 그리고 내가 너무 존경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많은 어떻게 볼까요? 만나기 어려운 누군가를 만나러 갈때 우리가 굉장히 좀 떨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는데 회사 회장님을 1대1로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신입사원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두근두근 떨릴 겁니다. 그죠? 그것을 무한대로 곱한다 생각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무서워한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처럼 유한하고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영원하시고 절대적이시고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 과의 사이에서 느끼는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경외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오늘 두 번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유한하고 그리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 그런 것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인생의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은 뭐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떠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적극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의 말씀을 그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나타나는 삶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나타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잘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한평생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했던 백화점의 왕 페니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시작한 것은 정육점이었습니다. 그 정육점을 시작하면서 호텔에다가 고기를 납품하는 일을 했는데요. 근데 그 주방장으로부터 이곳에 고기를 납품하려면은 뇌물을 상납해라 라는 요청을 듣게 됩니다. 이 페니는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주게 되면 손해를 보는 쪽은 고객들이다. 그만큼 질이 나쁜 고기를 납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뇌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네,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생필품을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아예 가게 입구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놨다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써놓고 나서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곧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의 사업은 점점 더 벙창을 했고요. 바로 이러한 정직을 바탕으로 시작된 이 페니의 사업은 1,669개의 점포를 점포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정직하면 성공할 수 없고 정직하면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직한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늦을 뿐이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의 특징은요, 후대까지도 미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결국 우리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요, 부모가 먼저 그런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복을 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고대에 있어서 부와 재물은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부를 누린다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산도 아니함에도 잘 자라는 백합화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 하나, 백합화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뜻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꽃, 백합화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는 것에만 의지하면서 자라는 것이 백합화입니다. 그럴 때 피어나는 아름다운 모습, 바로 그것이 백합화의 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리는 부와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아름다울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때 참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바로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의 복이 후대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후대까지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별로 원하지 않으십니까? 축원합니다. 네. 자, 셋째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는요,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예. 은혜를 베푸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여기에 많은 초점을 두며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반쪽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주머니에서, 내 삶에서 누군가를 돕는 일에 인색하고 있다면 그것은 균형을 잃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이웃을 향해 우리의 눈이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균형 있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의 표현을 한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그렇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끼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유를 가지고 적절하게 나누며 사는 것은, 나누며 사는 것, 그런 삶의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적정한 누림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림과 동시에 나눔이 함께 가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면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더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만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눌 때만이 그의 의로움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의 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힘이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은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눌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먹고 살 밥이 없어서 먹고 살 밥이 없을 만큼 나눌 것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나눔을 작게부터 실천하는 것, 그것이 또 신앙인의 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임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또 그런 삶을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는 마음을 굳게 정한 자입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그 마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좋은 일을 해도 우리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아까 페니처럼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나누며 살 때 어쩌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려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조롱할 수도 있고 또는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굳게 잡는 자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요, 악인은 소멸되고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정하고 나가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의 또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의인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정직하게 자는 자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나누며 사는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모든 우리 인생의 답을 다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답을 찾는 것에 답을 찾으면서 무언가를 결정하며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답을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내 마음을 굳건히 정하며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며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대대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